Boston, man. Guess what?난 왜 그렇지? 골! 내 건데 이거는? 이거 저희 신체에 있어요. 내 건데? 우와! 컵이 너무 이뻐! 우와, 이쁘다! 어이, 이거 자전거 가방으로 하면 되는데? 네, 이거 자전거 가방으로 써요. 자전거 가방? 귀엽다. 네, 이렇게 보여주셔도 많이 안 넣어 댕기니까 물품 하나랑 지갑이랑 많이 오. 여기가 시야 2층이야. 오, 야, 이 봉투 되게 큰데? 와, 피규어 귀엽다. 아, 귀엽게 만든 거 봐. 와, 진짜 귀여워. 잘 했습니다. 귀여워. 와, 안 돼? 이거 사는 거야. 이거 연습으로 좋을 것 같은데? 야, 마이크 앞 티 이쁘다. 아, 이게 렌즈였어. 야, 마이크 앞 티 이쁜데? 와, 너무 이뻐요. 진짜 이쁜데? 뭐야? 자, 여기서 아르바이트 어? 어서오세요. 누가 누가? 어, 네, 저 이 모자 한 장만 드릴게요. 아, 이 모자. 이거 말고 이거요. 아, 이거요? 저 이거는 이 사이즈가 뭐예요? 이거는 쭉 머리에는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아, 제 머리 안 들어가요? 네. 아, 이게 되게 기쁜데? 안녕하세요. 어. 네, 괜찮아요. 아, 여기 이렇게 형이 여태 썼던 모자를 되게 제일 핏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이쪽은 너무 일어나 모자 안 되게 일어나 모자 안 되게 모자를 한 두 개 정도 해서 연습할 때 써야겠다. 발자국 근데 어디 있어? 근데 이쁜데? 근데 이렇게 보면 너무 이쁘지 않아? 내가 누구? 나 박지민.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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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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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예쁘지. 유민아, 여기 연주가 되겠네. 와, 재호 어디 갔어? 마이크로. 오, 야. 재호 마이크 다 알지, 다 알지, 다 알지. Yeah, bro. 야, 잘 되게 잘 되겠다. 신기해. 모든 게 궁금해 하실 때
보조개 너무 귀엽다. 아, 보조개 너무 귀여워. 헐, 보조개 팔았어? 대박이다. 아, 남자 보조개 너무 귀엽잖아. 저 이거 해주시면 안 찍을 수가 없겠네. 제가 봤다. 오케이. 이 팬분들의 사랑 아니야. 아, 그렇죠. 뭐 팬분들이 다 적어가신 거 아니야? 아, 이거 팬분들이 다 적어요. 대박이다. 사인은 안 찍으면 안 되겠다. 아, 이거 팬분들 다 적어요. 나 맞춰볼게. 야, 다들 여기 똑같은 자리에 앉아봐. 그래, 다 똑같아. 기현 사장 한번 찍자. 네, 똑같이 빨리 앉아서 여기.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기도했어. 높아버린 스카이 커져버린 헛대로 도망치게 해달라며 기도했어. 아, 나오자 나오자 같이 가자. 아, 이게 아, 근데 이건 밤에 봐야 되는데. 영어로 응원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럼요. 이거 하나씩 가져가면 안 돼요? 아, 네, 우리 진영 파이팅 합니다. 이거 밤에 봐야. 야, 와, 여러분 많이 보셨네요. 쇼핑을 하셨는데. 네. 야, 자, 여기 독보적입니다. 아, 태우 씨, 살림살이 그 살림을 왜 여기서 백화점이야? 저희 숙소가 이제 그 접시나 식세트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다 지켰어 진짜. 이게 각자 뭘 골랐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자, 이게 아, 솔직히 저는 일단 이 바이닐 피규어 이게 우리 다 같이 써야 돼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제 것만 골랐다가 남진호한테 저 얘기를 해가지고 이런 거 조금만 일곱 명이 있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특히 저는 그리고 아, 저는 이 서울로 일러스트 하신 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서울 나 느껴. 나 서울로 서울을 샀습니다. 우와. 저는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엄마 아빠 커플로 입으라고. 우리 커플 하나 하나씩 들었고요. 약간 비주얼로 골랐네요. 모자랑 자켓 이거
딱 진짜 자기가 쓰고 쓸 거. 지금 필요한 거. 나 태형이 이제 컵과 접시와 큰 접시를. 그래서 되게 이쁘게 잘 나왔어 이게. 맞아. 이게 여기 뒤에. 아, 그래, 도자기. 어, 이제 피규어도 네. 나 원래 이거 썼어. 피규어도 썼어. 그쵸, 피규어 이쁘죠? 피규어 최고죠. 네. 피규어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네네네. 아, 저는 지금 베개가 없어가지고. 베개가 없어? 이거 보자. 아, 수건 이렇게 많아서. 아, 무슨. 아, 근데 베개 좋대. 좋대. 그래, 베개 좋다, 쎄. 저번에 정부위만 가니까 베개가 없더라고요. 아, 맞아, 맞아. 그리고 이제, 그런 뭐야. 모자. 비즈니스 모자, 우리 나머지 피규어, 그리고 머리컵 두 개. 가방 두 개. 가방? 아, 저거 목소리가 다들 알차게 몰랐네요, 여러분들. 참, 이게 우리가 투어 다닐 때도 이 외국에서 팝업스토어를 많이 열었잖아요. 팝업스토어를. 근데 이게 한국에서도 서울에서 여니까 또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신기하다. 자,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쇼핑을 해봤는데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너무 잘 나왔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같이 그러니까 이 공간을 꾸미고 이렇게 같이 디자인해주신 되게 수많은 스태프분들에게 아무래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 이게 이제 쇼핑을 굳이 안 하더라도 저희 BTS에게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네. 자, 저희는 이렇게 또 BTS 파워와 정말 또 이렇게 세상 저희가 성장했구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네. 자, 방송하던 신나게 외쳐봅시다. 방송! 방송!